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한 시간의 방송 동안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고민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영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데일리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시장 함께 공부와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은 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시세 초입 종목들을 시청자분들께 전략 세워드리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저와 함께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기침 한 방에 우리나라 증시 또한 휘청이는 모습을 장 초반에 보였습니다. 열악 없이 엔비디아 그리고 미증시의 이 영향권 안에 우리 시장이 참 많이 받고 있다, 영향권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2665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어느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엔터주의 상승 흐름이 또 시장 안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 엔터 업황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신인 아티스트의 라인업들이 확장이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는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JYP 엔터나 하이브, 큐브 엔터, SM 등등 5대 기획사가 모두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일단 오전장 시장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평가가 올릴까요? 네, 오늘 한 줄평은 반도체 관련주 하락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발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할까요? 이게 참 뭐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막상 어른들은 또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반도체 첨단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수출을 중단 규제를 정부가 가했었는데요. 네. 그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고,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다. 네. 그러면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사실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나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처가 중국의 또 반도체 기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리남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홍어 비싸게 팔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수출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제 반도체가 뭐 마약은 아니지만은 국가가 그런 규제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다가 수출을 못하게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라는 이슈들이 미국 엔비디아의 마이너스 5.5%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4%의 급락으로 좀 표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질 정도로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20만 원, 22만 원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하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무너지고 AI 반도체의 광풍이 살짝은 수그러들면서 우리 하이닉스 조정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좀 힘있게 네.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미국 반도체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어느 가격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1일 3.1절의 기운을 우리
미국 반도체 지수가 이제 힘을 얻어서 3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4% 정도의 폭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던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 정도의 이제 몰락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 여파로 SK하이닉스가 17만 4,900원까지 폭등했다가 오늘 장중 마이너스 약 3% 정도까지 16만 7,000원 수준의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수 관점에서는 자, 밑으로 4,700포인트 그리고 4,800포인트의 저항대를 돌파했고 그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하락하더라도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4,800포인트, 4,7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자, 16만 원 가격대를 밑꼬리 달고 방어를 해줬던 부분이 지난주 버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단기 지지선 16만 원 가격을 지켜주면서 코스피 지수에 반등을 이끌어내게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반도체 광풍이 이어지고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종목으로 가고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분출하게 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리 인하, 공매도 금지 등등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22년도 자, 6월 달 이후에 고점 가격이었던 이제 단기 추세 상단 2,675포인트 그리고 약 2,7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자, 위로 상반 2,800, 2,900, 3,000포인트 시대까지 다시 우리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큰 시세가 또 분출될 수 있으니까요. 자, 언제 금리 인하가 되는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히고 우리 금리 인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파월 의장의 말이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에는 주식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달이 파월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파월 입에서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질 때마다 과연 증시가 정말 또 좋게 이제 홍풍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는 이제 당분간 밑으로 2,615포인트의 지지 반등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 대장주 반도체주 또한 52주 신고가 또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일단은 주말 사이 엔비디아가 쉬어가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들 함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15선의 지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짧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먼저 저희에게 전해주셨던 공략주들 또 단기간 안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대거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AS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바이넥스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73%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오늘 저희가 3차 목표가 달성한 만큼 추가적인 AS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이닉스입니다. 지난주에 바로 받았던 종목이죠. 수익률 두 자릿수 이상 바로 달성해줬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오늘 AS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바이넥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현재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16,000원이 저희가 3차의 목표가였는데 16,300원까지 일단 돌파를 해줬거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욕심을 내서 4차 목표가까지 받아봐도 네.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차 목표가, 3차 목표가도 네. 지금 거의 달성을 한 상태라서 정말 높은 구간대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70% 수익을 우리가 상승을 노려봤지만 더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을 우리는 고점이 아니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어느 자리였죠? 다섯 글자. 대시세 초입인 자리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70%의 상승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했길래 우리가 70%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29일 월요일 1월 거의 마지막 거래일쯤 해가지고 제가 바닥권에서 우리 바이넥스 종목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대량 거래가 그저 그런 거래 대금이 아니라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수반됐다는 것은 이 자리가 뭐다?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과거력을 보면은 자 우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TSMC라는 반도체 기업처럼 네.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도체 의약품을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업체입니다. 코스피에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코스닥에는 대표적으로 바이넥스라는 상장사가 있다. 근데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코로나19 치료제든 백신이든 누가 임상 성공하든 누가 긴급사용 승인을 따내든 상관없다. 먼저 따내는 사람들의 기업들의 그런 치료제, 백신 누가 만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가 대신 만들어줌으로써 코로나19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슈만으로 주가가 6,000원에서 39,000원까지 6배. 500%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떠올려 보면은 코로나 때 정말 힘들고 가족분들, 지인분들하고 뭐 술 한 잔도 못 하고 예, 정말 따로따로 앉아서 이제 뭐 먹었어야 됐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생명의 위협이 네.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강력했던 테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9,000원짜리였던 고점 대비 주가가 7,000원까지 몇 퍼센트가 무너졌죠? 약 80% 정도의 폭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는 초단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매수한 시점이 끝물이라면 그 테마가 끝나는 지점이라면 작년 2차 전지 테마주들 고점에 물리신 분들처럼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바이넥스 뭐 코로나 관련주 제약 바이오 종목들 모든 테마와 모든 주도주는 영원히 계속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큰 시세 이후에는 급락이 있고 바이넥스 종목도 고점 39,000원 대비 7,000원까지 마이너스 80%의 폭락을 좀 안타까운 좀 폭락을 겪게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 대량 거래 없이 이제 그저 그런 거래량으로 시장에서 잊혀져 갈 때쯤 대량 거래가 터졌던 날이 1월 29일이었고요. 제가 이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입니다. 바이넥스 혹시라도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입니다. 미보유자분들도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80%가 선제적으로 폭락했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치던 종목에 무언가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은 자 장대양봉 거래량 대량 거래 이거는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 올라갈지 더 올라가지 않을지는 이때 시점 기준으로는 몰랐죠. 그쵸. 왜냐? 주식은 신도 외로고 며느리도 모르고 뭐 우리 앵커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저도 이게 바로 갈지 눌렀다 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음 날 플러스 15% 그리고 뭐 일주일 뒤에 플러스 네, 9%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 25%, 오늘 장중 19%. 이렇게 지난 한 5주, 6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60%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3,000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종가 라인 13,500원을 이제는 이제 추가 지지선으로 잡고요.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네, 추가 상승 노려보셔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봉상 더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봤을 때 저는 최종 목표가, 그러니까 뭐 4차 목표가는 대략 2만 원 캔들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가격이 자 물론 과거에는 이 2만 원 자리를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4만 원 정도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으나 이 2만 원 자리를 이탈하고 이제는 2만 원 자리가 뭐가 된다? 중장기 관점에서 자 이 최근 우리 4월 달 우리 암학회 앞두고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바이넥스 종목도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면 보유자분들 2만 원까지 편안하게 좀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은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는 단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초입의 저점에 싸게 잡았을 뿐인데 알아서 70%까지 올라줬고 13,500원만 깨지 않을 경우 상방 2만 원까지 편안하게 분할 매도 진행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바이넥스 저희와 함께 AS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미 70%의 높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워낙 대시세 초입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니만큼 추가적인 100%가 넘는 상승까지도 기대해봐도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2만 원까지의 캔들라인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AS 진단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이닉스 앞서 화면에서 확인해 봤죠. 사실 단 한 거래일 만에 지금 고점 기준으로는
10% 이상의 상승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전문가님의 공략주 모두 전날 바로 제시했던 공략주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 또한 선물처럼 해당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상장 주여서 어떻게 접근할지 많은 분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달성됐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3월 달에 우리 행운의 여신님께서 우리 이데일리 TV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수요일에 리뷰를 했고요. 그쵸. 지난주 수요일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금요일에 리뷰를 했고 금요일에 알려드렸던 이넥스 종목도 딱 하루 지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고 금요일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월요일 딱 하루 지났을 뿐인데 13% 그러니까요. 2년치 은행이자의 상승을 우리 이넥스 종목으로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행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는 운이 좋았다. 근데 이렇게 운이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걸 올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를 만한 자리, 날카로운 타점에서 우리 신담들이 공략,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저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지만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 미리미리 물량을 심어놔야 되는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우리 신가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일 코스닥 지수의 이제 코스닥의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자, 5만 1000원까지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최근 저점이 2만 원까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신규 상장 되자마자 반토막. 이제 우리 저도 이제 시장에서 고등어를 산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고등어를 사면은 반으로 쪼개진다 해서 반토막 내는 것처럼 우리 이넥스 종목의 이제 종목명이 고등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0%에 상장 직후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고점에서 거래량 터질 때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0% 지옥의 구간, 공포의 구간, 좌절의 구간, 자포자기의 구간, 뭐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뭐 이넥스 종목을 고점에 물렸다면은 고통스러울 텐데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마이너스 60%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저점을 확인한 2만 500원을 깨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 종목은 2만 500원을 깨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 상승 반전,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 상승 반전,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바닥권에서 만들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슈와 거래대금만 수반이 된다면 위로는 밑으로 2만 500원의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변곡으로 우리가 좀 닥커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뭐 엔캠이나 뭐 우리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약할 때 바이오, 2차전지, 초전조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이제 반대편에서 올라가면서 우리 이넥스 종목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 장중에 11.51%까지 방송 매수가 대비 약 10% 이상의 상승을 딱 하루 만에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의 시가가 23,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지선 23,500원을 익절선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 목표가는 28,500원 캔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28,500원 자리를 좀 지켜주는 척 하다가 여기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28,500원 자리가 우리가 2월 중순에 있는 지지선이었으나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는 28,500원 자리가 2차 저항대, 매물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시가 라인 23,500원을 기준 잡고 위로는 추가 상방 28,500원까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닉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3연타였죠. 정말 매번의 목표가를 3번 연속으로 달성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에 오늘의 추가적인 공략주도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 이슈와 함께 반짝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과 이슈 바로 진단받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아까 오프닝 때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일부가 좀 강한 시장의 주도주 형태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거래대금 5,600억 이상을 수반하고 있는 엔캠 종목을 오늘 월요일장 이제 수급 특징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로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엄청난 광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큰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35만 원 고점 대비 최근 22만 원까지 마이너스 거의 30% 정도의 조정을 받고 최근에 돌파했었던 가격인 20만 원과 그리고 21만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 강력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상승 반전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과거의 저항 20만 원에서 21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35만 원, 36만 원 정도까지 뭐 퍼센트로 따지면은 21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한 15만 원 정도고 거의 한 15만 원 정도면 50%, 60% 이상의 폭등이 나왔었는데 그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눌림목에서 다시 오늘 5,6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오늘 수반되면서 장대양봉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큰 손들이 이 종목에 20만 원, 21만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가격 부양을 네, 만들었다. 가격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고 자 오늘 21만 원 가격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엔캠 종목은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20만 원, 21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자분들은 추가 상승을 노려본다. 어디까지? 이번에 저항받고 차익 떨어진 추세 상단 구간까지 그리고 미보유자분들께서는 21만 원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20만 원, 21만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점 매수 통해서 단타 관점으로 관심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1만 원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받고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지 엠캠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다시 반등 나온다면 직전 고점인 35만 원 라인까지 체크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과거에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FPCB 관련주 그리고 필터 수처리 네.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시노팩스라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테마 수소차 필터 이런 쪽과는 조금 색다른 바이오 의료기기 쪽으로 오늘 테마가 붙으면서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 시노팩스 종목을 오늘 월요일 두 번째 시장의 주도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노팩스 종목에 우리 오늘장 현재 시점 기준 거래대금이 2,30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2,300억의 거래대금을 누가 발생시켰을까요? 우리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이제 과거의 저항대였던 자,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자, 9,900원 구간의 과거의 매물대를 대량 거래와 장대양봉을 터뜨리면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제 변곡자리,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매물대를 돌파했다면 그 자리가 앞으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시노팩스 종목의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9,900원 수준까지 눌렀다 반등한다면 우리 보유자분들 조금 더 신고가 구간에서 욕심부려도 된다. 새로운 역사 내려져가는 과정에서의 우리 수익을 조금 더 이제 노려보면서 지지선을 올려서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노팩스 종목의 단기적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과거의 저항 때 9,900 조정 받았던 가격을 강력하게 돌파했다면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곧 단타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노팩스 종목도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동형 인공신장기 그리고 혈액투석기 이런 쪽으로 지금 국산화를 추진하던 시노팩스가 이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오늘 시장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300억의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 매수세가 무엇을 의미할까? 신고가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렸다면, 음봉이 떨어졌다면,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면 이 대량 거래가 차익 실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한계를 뚫어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오늘 이 돌파 자리, 슈팅 자리에서 이 장대 양봉과 강한 매수세로 이제 표출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 종목의 기준선 9,900원을 잡고요.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9,900원을 활용해서 우리 익절선 대응을 하시던가 단타로 접근을 하시던가 이렇게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을 보여준 시노팩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9,900원 라인 대응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 종목 더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에코프로 우리 상장사에서 네. 이제 인적 분할이 돼서 이제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이름 자체부터 에코, 친환경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계열회사 에코프로 이제 HN 종목이 오늘 바닥권에서 조금 심상치 않은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월요일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HN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차트 보면서 우리 에코프로 그룹주들 많이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거래량 터진 62,000원에서 120,000원대까지 정말 한 달 만에 작년에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세를 깨고 차익 실현 떨어지고 약세 전환되고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127,000원짜리가 55,000원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의 폭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을 싸게 잡았다면 100%의 수익, 고점에 잡았다면 마이너스 50% 이상, 고등어 반토막 나듯이 손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테마가 부각되기 시작할 때 언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초입의 공략을 하든가 고점에서 은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 떨어질 때 매도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기준을 잘 세우셔서 수익을 챙긴다면 나에게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이런 기준이 없다면 그냥 아무데나 공략해서 내가 매수하니까 물려서 손실이다 하면 나에게는 좀 나쁜 종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의 자리는 첫 번째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겪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면서 이제 가격 조정 끝내고 저점이 확인된 이 박스권 기간 조정 횡보의 구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가 어디서 터졌습니까? 고점에서 터졌습니까? 바닥에서 터졌습니까?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기준 캔들은 62,000원, 6만원 초반 가격에서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난 2월달 그리고 지난 12월 말, 1월 말 기준으로 이 매물대를 자, 돌파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우리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오늘만큼은 월요일장 시장의 주도주로서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장대양봉으로 네, 우리 주식시장에 천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보유자분들 6만원, 62,000원 기준 잡고 미보유자분들도 6만원, 62,000원 위로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 종목의 장대양봉을 세웠다면 매도세가 강할까요? 매수세가 강할까요? 매수세가 강하게 어디서 들어왔다? 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싸게 심어두고 이 주체들이 주가를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또 수익을 챙겨주는 전략을 세워가기 적절한 종목으로 우리 관심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에코프로 HN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과대 낙폭 구간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들 이미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통해서도 지금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입장해 주시면 될 텐데요.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1월 말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우리 바이넥스 종목이 뭐 지금 7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나간 종목이 아니라 이번 주 기준 대시세 초입인 자리를 같이 전략을 세워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상승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랑톡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방송 시간 외에도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들 공부하셔서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지 마시고 선별된 종목들, 선별된 자리에서 좋은 타이밍에 진입기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세토피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8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장중한 때 하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사실 히토류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하게 히토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력이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갑자기 하한가로 들어갔는데 사실 2,000원 라인의 지지를 잘 지켜주다가 오늘은 하방으로 그대로 뚫렸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 저는 일단 부정적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쵸. 이거를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지금 시기가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일단은 마음 아프지만 비중을 덜어내고 패배를 인정했다가 다시 좋은 구간이 온다면 혹은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을 제가 또 안내해 드린다면 그런 종목들로 종목교체 의견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토피아 종목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 자, 5,560원짜리가 최근에 저점 수준 얼마까지 대략 1,900원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 1,900원의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니까 저점이다 싶어서 이제 물량을 이제 오늘 하락할 때 공략하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이탈하는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양봉으로 터져야 되는데 장대 음봉으로 터졌다라는 것은 이 캔들의 의미가 누군가가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저점 매수세 그리고 이제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반발 매수세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체크를 해보니까요. 자,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6년 동안 그리고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조금 단기 순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 앞두고 적자 지소 기업이기 때문에 신저가를 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장중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1,360원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고요. 우리 시장님 평단가 네, 우리 1,800원, 1,950원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기술적 반등이 짧게 나오면은 빠르게 저는 본전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과거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저점이 1,505원 가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 직전에 이제 저점을 다졌던 캔들이 대략 가격적으로 1,360원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마지노선 1,360원 가격을 깨면 매도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는 1,500원 깨면 비중 조절, 그리고 1,360원 깨면 전량 매도, 그리고 이 종목의 3월달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4월 초에 다시 한번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 아니면 차기 시장의 주도주 다섯 글자로 대시세 초입 종목들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토피아 일단 알 수 없는 내부 악재 때문인지 오늘은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슈가 공개가 안 된 만큼 조금 조심해서 이 종목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500원 라인에 이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비중도 조절해보시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고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현재 SP소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1,500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처음 상장됐을 때 대비해서 나름의 가격 상승을 좀 속 시원하게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를 대여해주는, 임대해주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주가와도 나름 연동,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종목의 대응 방법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단기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네. 추가 낙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방향성은 하방이고 저는 오늘 제시해드리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네. 세 번에 낮춰서 이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좀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SP소프트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다 보니까 아까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인공지능 테마 쪽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 차트를 보면은 합병 상장 직후에 7,500원 저점 대비 27,000원까지 주가가 3배 이상 이미 선제적으로 폭등이 나왔고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떨어지고 고점에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냐를 물어봤을 때 아니다. 뭐가 강하냐? 매도세가 강하게 추세를 깨고 추가 낙폭 확대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서 이제 저점이 다져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저점 16,000원 캔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종가 라인 17,500원 캔들, 과거의 매물대를 상한가로 돌파하면서 최근 27,500원까지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4일 상한가 캔들의 종가 라인, 그리고 이제 이 캔들의 종가 라인, 오늘 이제 장중 적점 라인인 장중 저가가 지금 18,8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분봉상 단기 지지선 체크해 드릴 거고요. 2차 지지선 17,500원 마지노선 16,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선에서만 이번에 갭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던 캔들의 시작점 21,500원 수준까지 우리 신간님 평단가가 이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요. 21,500원 수준까지 올라오면 저는 올라가는 과정 비중을 축소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낙폭을 확대하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과거에 우리 상한가를 기록하기 전에 이제 캔들을 보면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고점 저항되었던 17,4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었던 이제 분봉상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준 밑으로 이제 지지선 17,500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낙폭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17,500원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21,500원 수준까지 시세가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다수 비중 물량 이제 줄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2차 목표가 23,500원까지 비중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밑으로는 17,500원, 16,000원을 이탈하더라도 절반 나눠서 비중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P소프트 일단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전권이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축소해가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직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따로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를 전문가님께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대시세 초입 종목들을 이제 매일매일 저는 이제 2,400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종목이지만은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주주분들 좋아질 겁니다라고 좀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산로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오르막길 시작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듯이 네. 우리 대량의 거래가 폭락한 저점에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종목에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그 패턴을 매일매일 제가 리스트업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랑톡에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너무 많이 성과가 좋으면은 일주일 정도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대시대 초입 종목들로 고점이 아니라 우리 좋은 종목들의 타점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LG화학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7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일단 나름 지지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의 실적 또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긴 호흡으로 하반기까지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저는 37만 원을 기준 잡고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동사의 실적 증가에 이 자신 있는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매출액이 이제 계속해서 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꾸준한 영업이익을 이제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간 실적은 2024년도 올해 58조, 내년에는 70조, 내후년에는 90조, 2027년에는 약 100조 원의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가 좀 가시화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는 코로나19 이후에 23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5배 가까이 폭등했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60% 폭락한 바닥권에 위치했습니다. 자,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주가는 바닥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곧 답이다라는 좀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 37만 원 가격, 과거에 37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37만 원을 저항받다가 거기를 돌파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100만 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 종목의 LG화학인데요. 자, 그 37만 원짜리를 이번에 자, 이탈하지 않으면서 얼마에서 38만 원에서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37만 원, 38만 원까지 빠진다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일까, 매도하기 좋은 자리일까를 봤을 때 저는 37, 38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그리고 여기를 안 깨면 시청자분께서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하반기 기업 밸류 프로그램 뭐 금리나 타이밍과 맞물리면서 배터리, 2차 전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악재일 수 있지만 바이든이 재선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뭐 배터리 관련된 미국의 예산이 증가되는지 유지되는지 감소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어쨌든 단기 목표가 47만 원 그리고 추가 목표가는 56만 원 수준까지 좀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수익권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올해 하반기까지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DIT, 매수가 2만 3천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고점에서 샀는데 더 버텨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앞서 확인해봤던 LG화학과는 또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면서 2월 달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나름 윗단에서 가격을 잡으셨는데 네. 일단 홀딩일까요? 아, 이거 지금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 관점에서 이제 추세 상단까지 시세 나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DIT 종목이 우리 앞으로 디스플레이 제조, 2차 전지, 뭐 반도체 장비, 뭐 부각될 만한 테마가 굉장히 많은 화성시 소재 이제 기업이 되겠는데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세 가지 테마 중에 하나로만 부각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슈적인 부분은 충분한데 자, 재무제표와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분석 의견을 좀 드리면은 자, 실적이 2020년도 이후에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이제 300억, 700억, 1300억 그리고 분기 실적이 뭐 그 이후에 급속도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 좀 폭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었던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면서 5,000원이었던 저점 대비 25,000원까지 5배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한계점, 매도하기 좋은 가격은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25,000원, 25,0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추세 상단, 매도 관점으로 네, 좀 본전권 5% 수익권, 10% 수익권까지 나눠서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진 캔들이 약 14,500원 그리고 그 매물대를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한 다음 다시 한번 밑꼬리 달면서 가격 방어해준 자리가 17,0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 1차 지지선
길게는 17,000원, 그리고 더 길게는 14,5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고 최근 11월 달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에 이 추세 상단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다면, 자, 17,000원 안 깨고 반등하면 평당가를 낮췄다가 23,000원, 2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평당가를 낮췄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이 박스권 상단 매수하기 좋은 가격 17,000원 부근, 매도하기 좋은 가격 23,000원, 25,000원 가격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 박스권의 끝이 추세 상단을 돌파할지, 하단을 깨면서 추가 낙폭을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어쨌든 이런 박스권 등락이 계속된다면 매수는 17,000원, 그리고 17,0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23,000, 25,000까지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과연 4연타 홈런의 종목 오늘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아까 이제 월요일장 주도주라고 좀 타이틀을 걸어드렸던, 네, 우리 대시세 조입 에코프로 HN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크호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기업에서 이제 분할 상장이 되면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친환경 쪽의 사업 영역이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든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지구를 위협하는 5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가 지구 온난화부터 환경 오염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지구 종말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들은 다 환경 문제로 이제 원인이 이제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HN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에코프로 BM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도 이상 상장된다라는 부분들이 한 번 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호재로 작용이 된다면 계열사 에코프로 HN 종목 또한 바닥권에서 또 단기 상승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 에코프로 HN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을 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면요.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주가가 100% 정도 폭등했다가 다시 한번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서 오늘 또다시 대량 거래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62,000원 캔들 시가 위로 오늘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가 바닥권에서 터졌다는 것은 앞으로 61,000원, 62,000원짜리 62,000원의 손절가를 잡고 조금 더 길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60,000원 정도까지도 조금 넉넉하게 보시면서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수가 69,000원, 현재가 이하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6,000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과거에 이 76,000원짜리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과거력을 보면은 돌파했다가 지켜주다가 이탈했다가 이제 작년 11월 달 저항받고 또 작년 12월 달 저항받고 또 올해 1월 달 돌파를 못하면서 최근에는 이 박스권의 단기 상단이 현재 76,000원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이제 76,000원에서 80,000원 가격이 과거에 시세 분출했으나 조정받고 시세 분출했으나 조정받았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이제 69,000원 이하 물량 모아가시고 60,000원, 62,000원 안 깨고 반등 나오면 상방 어디까지 76,000원까지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이렇게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특징주로도 확인해 봤던 대시세 초입에 있는 에코프로 HN 확인해 봤는데, 과연 이번 주 수요일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수익률 리뷰를 도와드릴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